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MC 송현주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적응하려 바쁘실 하구분들을 위해 저희 유레카에서 지난 2주 동안의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확인해볼까요? 집중! 현재 계절학기 수강 신청이 진행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번 동계 계절학기는 12월 23일부터 1월 15일까지 단 16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재학생부터 다음 학기 복학계획 없는 휴학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신청 마감 일자는 오는 22일 자정까지니까요. 이번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고 싶다 혹은 학점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주세요. 제62대 총학생회 선거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바로 오늘인 21일 총학 후보자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13일부터 25일까지 총학생회 선본, 민주의 선거 유세가 진행됩니다. 앞으로의 1년을 책임질 총학 후보자들에 대해 알아가는 자리인 만큼 하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투표 기간은 11월 26일부터 27일이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각종 자료 조사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주목! 학술정보원에서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교육을 실시합니다. 국내 기업정보에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자료까지 다양한 정보 활용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네요. 넘쳐나는 과제로 부담을 느끼시는 학우분들에게 맞춤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12월 8일까지 학술정보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외부 뉴스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우리들의 장난감, 액체 괴물을 기억하시나요? 일명 슬라임으로 불리는 이 액체 괴물이 무더기로 리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아하니 다량의 제품들에서 유해 성분인 분소가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분소에 노출되면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고 반복해서 노출이 될 시엔 생식 기능과 발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들은 수리, 교환, 환불 조치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이용해주세요. 너무나 많은 유분제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해본 적 있으시죠? 국내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복잡한 3G LTE 요금제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중단되는 요금제는 출시한 지 오래돼 가입자가 많지 않은 상품이라고 하니까요. 혹여나 내 요금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KT는 12월 1일, SK텔레콤은 12월 6일, LG유플러스는 12월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세요. 2주 동안의 이슈들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시간 유레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